은주 앵커와 금요일장 전에 체크해야 될 이슈 보셨다면 저와는 하반기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또 하반기 성공 투자를 해야겠죠. 어떤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키포인트들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3000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도 장밋빛 전망을 그리고 있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의 코스피 전망치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하반기 상단 전망치가 대신증권 3200, 삼성메리츠 3150, NH투자하나증권 3100, 그리고 3000까지도 제시가 돼 있습니다. 7월만 해도 그래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2900을 예상하는 그런 코스피 밴드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2800선에 잘 안착을 했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고용 지표들이 약하게 나와서 미국의 금리 인상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면 훈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들,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이렇게 국내 증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6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CPI가 둔화됐다라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시장은 9월이 아닌 7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까지도 소폭 키우면서 증시에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장밋빛 전망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수급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주 보셔야 되고요. 밸류업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 상반기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서 세 가지 꼽아봤는데요. 일단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가하지면서 한국의 수출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만큼 좋은 경제에 투자가 가기 마련이죠. 외국인 수급 들어왔고요. 반도체 산업이 강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죠. 지금 AI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또한 외국인 수급 들어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원화 가치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쌀 때 매수하는 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수급 들어왔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의 수급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보유율이 이전 대비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난 2년 동안 가장 공격적으로 순매수한 게 바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보유율 보유 비중도 아직은 조금은 여유가 남아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들여올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참고로 현재 시가총액 기준 외국인이 팬데믹 이전의 지분율을 채우기 위해서는 70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주요 신흥국 중에서 지금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하반기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외국인 순매수세와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 상관 지수가 83%에 달하는데요. 수급이 들어오면 코스피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외국인은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 즉 대형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형주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지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요. 이 거래대금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선은 코스피 시장 속으로 쏠려 있고 이런 흐름이 외국인 수급과 함께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업황 악화 영향으로 관심도가 다소 좀 떨어진 상태고요. 공매도 제한과 신규 상장 종목 감소로 바이오주에 대한 수익률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전체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갖고 있죠. 전력 갖고 있죠. AI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참 많고요. 밸류업 이슈들 계속 나오고 있죠. 대부분의 밸류업 관련주 코스피 시장에 더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하반기에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수급이 쏠릴 것이다 라는 전망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주에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엔화와 유로화에 대한 약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주장 나와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있더라도 사실 다른 통화들이 약세를 보인다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주 하면 반도체 우리나라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방산, 음식료, 화장품, 자동차까지 꺼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반도체와 자동차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빼놓을 수가 없겠죠.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메모리 3사의 PBR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하면 현대차와 기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영업이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데요. 현대차 3위를 기록 중이고요. 토요타 그리고 기아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같은 돈을 벌더라도 남기는 이익이 많다라는 뜻이죠. 돈을 더 상대적으로 잘 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법인의 IPO가 9월이나 10월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한편 지금 테슬라와 주가 동행성이 높은 현대 오토 에버도 주목해 보실만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대 오토 에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로보택시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와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잘 팔릴수록 매출 함께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제시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업 관련주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밸류업이라고 하면 은행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 중인 게 바로 이 은행주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평가 단계다라는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PBR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곳과 비교해서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밸류업 세제 혜택 방안들은 일단 공개가 됐고요. 다만 3분기, 4분기 밸류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올 예정인 만큼 밸류업 관련주의 상승 추가 모멘텀 남아있다라는 분석들입니다. 이렇게 하반기 증시와 관련해서 집중해보면 좋을, 체크하면 좋을 네 가지 키포인트들 짚어봤는데요. 이데일리 TV 그리고 마켓 시그널이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신호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